써니는 맑음. 날씨가 너무 건조해져서 코가 엄청 막히거든요. 지금도 엄청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거 코 뚫어주는 거 집에서 오트리빈을 쓰고 있긴 한데 이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잡을 수 없어. 커피 타임 끝. 형편없네요. 동영상 잡는 이게 형편없네. 많이 마신다. 옛날에 생각해봐. 나 그 콜스 물통 350ml짜리 완전 애기 물통 그거 하나 마셨잖아. 하루에 많이 마신다. 저 하루에 지금 1리터 마시면 진짜 많이 마시는 거야. 그거 하나 어디 갔어? 누가 샀다. 이런 글라스 좀 작아 있긴 한데 여기다 커피 마시면 예쁘잖아. 어? 이거 아까 그 영상 속에 그분들이 이거 산 거잖아요. 와, 엄청 싼데? 콜드브루 커피 75센트. 이게 뭐예요? 그냥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 담아놓는 그런 접시? 접시로, 그러니까 접시로서의 그거는 없는데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귀엽다. 에 토마토 99센트. 이거 대추 토마토부터 맛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엄청 상태가 좋진 않네요.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만 사야겠어요. 포도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너무 징그럽다. 오, 체리 맛있겠다. 오, 가리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나 귀여운 아이템이 많은 것. 귀여워. 오, 이거 봐. 이거 봐. 잘못 봐. 발다리. 줄기탱. 오늘의 저녁은 막국수랑 요거트랑 만다린 잘 먹겠습니다. 써니는 맑음. 마늘 기름. 레시피는 좀 다르지만 불고기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 막힐 때 뚫을 때 쓰는 거. 아무튼 이거 지금 완전 코에 한번 했는데 효과가 짱입니다. 써니의 언박싱. 자 이거 저번 날에 케미스트웨어스에 그 마더스데이 때문에 향수를 엄청 세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비싸서 못 사다가 마더스데이 때는 막 50% 이상 막 할인을 하니까 지금 하나로 치면 거의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00ml짜리 향수를 구매를 해서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저번에 콜스 갔을 때 30불이었잖아요. 어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16.5불에 하나에 샀습니다. 이게 굿네스. 써니는 맑음. 지금 뭐라고 계시죠? 샹차이를 썰고 있어요. 아, 샹차이는 한국말로 뭔가요? 샹차이는 고수예요. 아,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이 있대요.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솔솔솔 뿌릴게요. 고수를 살짝 뿌리고 이거는 페퍼 오일이에요. 이게 혀끝을 알랄하게 해주는 오일인데 이게 키포인트. 이거는 중국 슈퍼 가면 살 수 있어요. 가격대는 3불대입니다.
중단. 오늘은 이게 뭐죠? 자꾸 물어봐. 핫팟. 핫팟. 연기증이 난단 말이에요. 빨리 끌어요, 핫팟. 교수님이 만드신 마약 소스. 제가 코리안더를 원래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하트 오뎅. 핫팟 먹고 나서 아직까지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금 7시 반이거든요. 아, 도시어부 보면서 진저비어를 한 병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 너무 배부르고, 이게 고기 기름으로 육수를 낸 그런 거여서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 이번에 먹었으니까 아마 내년쯤. 써니는 맑음. 다음 이야기.